강의안이 다 있으신가요? 누가? 예. 강의안 좀 챙겨다 초하라가 챙겨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받으셨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강의 그러니까 초하라 강의 그 수요일에는 강해 설교다. 저희가 이제 하여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는데 제가 여기 도착해서부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일주일에 여러 예배 말씀을 다양한 말씀을 나누는데 주일날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 그날 다 오시니까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받을 만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좋겠다. 금요 집회 우리가 금요 철야 집회로 보니까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은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우면서 동시에 좀 깊은 내용들을 금요일 집회 때 오히려 나누고 토요일 날 새벽에는 좀 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짤방짤방 말씀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을 많이 그때 많이 나누고 수요일 날은 이제 성경이 한 권씩을 이렇게 뭐 얼마가 걸리던 쭉 해서 뭐 로마서도 하고 뭐 갈라디아서도 하고 히브리서도 하고 야고보서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의 한 권씩을 쭉 나눴습니다. 제 생각에 창세기도 했던 것 같고 민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제법 성경에 좀 많은 부분들 우리가 진도는 빨리 안 나가요. 어떨 땐 정말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그런 거에 돌 하나까지 다 뒤집니다. 영어적 표현이 turn every stone. 그때 뭐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막 다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원문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또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진도는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막 끝난 데 한 3년 걸렸고 히브리서는 한 6년 걸렸어요. 그럼 하여튼 그렇게 거의 어떨 때 막 진도가 너무 안 나갈 때도 있는데 그것도 뭐 제가 조절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여기 좀 자세하게 더 깊이 파라 그러면 좀 더 깊이 파고 빨리 지나갈 많은 데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사야에서 강의가 지금 시작한 지 이제 불과 한 4-5주 6주 됐는데 이사야에서 본문의 내용을 쭉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 예언서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성경의 예언서가 갖고 있는 어떤 해석에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지난 3-4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이라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세 단어로 나비이다. 하세르다. 그 다음에 말라키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계속 나눴으니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정 놓치시면 이제 유튜브 강 유튜브에 나오는 그 말씀 녹화도 동영상도 보셔도 되고 이제 강의안도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신학 제가 이사야서 강의를 신학교에서 들었는데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강의가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서 신학교에서도 이 정도까지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파 교회는 이 선지나 예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 게 왜냐면 웬만한 구원받고 그냥 막 방언들이 터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제가 와서 이 사람 방언받게 해줘서 안수하고 방언 터진 사람은 지원이밖에 없어요. 박지원이.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 방언 터지고 예배드리다 방언 터지고 찬송 부르다 방언 터지고 어떤 사람 송구영신 예배 들렸다가 방언 터지고 그냥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 굳이 가서 그리고 뭐 이미 제가 왔을 때도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미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계셨고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 중에 뭐 거의 다 90몇% 정도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럴 대상이 안 남았어. 뭐 대상이 요즘 우리가 물침례를 드리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한번 받은 사람을 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다 받았으니까 뭐 애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 외에는
목사님처럼 이미 다 받고 오신 분들한테 뭐 그런 권사님 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오시기 좀 얼마 전에 한번 저에게 전화하셔서 좀 영적인 상담을 좀 해달라고 전화 오신데, 목소리로는 들었는데 얼굴과 어떤 분인지 매칭이 안 되는데 딱 보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고 등록하시자마자 수요일에도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복된 시간에 오셨습니다. 수요예배가 이제 교회 모든 예배 중에 제일 공적인 예배 중에 참석하신 주가 항상 적죠. 그러니까 강의 설교가 좀 드라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씀의 깊은 곳에서부터 보화를 발견할 때마다 그때 얻는 기쁨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런 기쁨을 맛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정말 복되게 하사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갈 때마다 발걸음이 막 혼돈을 보면서 뛰어나가시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강사가 잘해야 되죠. 설교자가 그걸 잘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성교팀이 2주 동안 없는 동안에 주일날 우리 윤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수요일날 우리 박경원 집사님 그 주가 저에게 아드님 장가가는 주에 우리 둘째 아드님이죠. 박영기 형제 영어로 좌시한데 박씨가 또 박씨를 만나서 신부도 박씨의 원래 박지윤 자매님 맞죠? 네. 원래가 박씨라 그래서 같이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는데 토요일날 결혼식이죠? 네. 수요일날 말씀 드리고 하시고 금요주편 제가 재직들 중에 이제 남은 재직 몇 명 없어서 천권사님하는 박춘희사 둘 중에 하는데 미니마니 뭐니 뭐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맡길까요? 그랬더니 주님 자꾸 이화중 권사님을 간증을 시키라는 마음이 드세요. 제가 변화를 드려서 권사님 이번 금요집회 예수 믿는 그분이 전혀 예수를 안 믿은 불신자 가정에서 성장하셔서 교회도 안 다녀고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남자 이종민 장로님 만나서 그다가 이제 그 어느 교회를 잠깐 한두 주 플로리다에 들렸다가 장로님이 브라질로 이제 가서 몇 년을 거기서 살면서 발전소 지으러 가는데 그 잠깐 플로리다에 들려서 한 1, 2주 거기서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리고 브라질로 가는데 잠깐 들린 그 교회를 하필이면 우리 교단에 하나님의 성의 교단을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부하 직원들이 장로님이 높은 위치에 계시니까 와서 도와도 주고 와서 이렇게 섬겨도 주다가 주일날이니까 그 부하 직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교회 다닌 사람이 있었나 보죠. 우리 교단에 이렇게 신학교 초계장까지도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대선배 목사님이신데 아이고 사모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십시다 그러더니 자기 별로 큰 관심이 없는데 또 간절하게 신실하게 부탁을 하길래 아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그 가치가 뭐 큰 나가서 누가 잡아먹겠어 그러고 갔다가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 브라질로 가는 게 취소돼갖고 피츠버그로 올라오셔서 근데 장로님이 그 전에 어느 교회를 다니실 때 이준환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부흥성에 나셨다고 그때 좀 은혜를 받으셨는데 자기는 브라질로 가는 중이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서 피츠버그로 발령을 바꿔서 피츠버그로 이사를 들어오게 되니까 아 그때 그 이준환 목사님이란 분이 피츠버그 계셨지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연결돼갖고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성령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인도, 뭐 온두라스도 몇 년 가 계시고 인도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이렇게 아프리카도 전 세계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갔더니 정한인교회였으면 미국교회로 갔는데 하나같이 다 비오순절파교회를 다니셨어. 그래서 20년 넘게 한 번도 성령파교회를 못 다니셨더니 방언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도 안 쓰면 사라집니다. 아멘 하시지 마시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내가 안 쓰면 사장되면 하나님 그냥 지워버리죠. 그래서 뭐 방언도 다 없어지고 성령의 뜨거운 것도 다 뭐 느낌을 잃어버렸다가 예,
몇십 년 만에 피처으로 다시 오시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나고 싶으니 바로 방언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방언을 하면서도 그게 뭐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걸 뭐에다 쓰는지입니까? 자, 은사는 툴이다. 혹은 전쟁 무기입니다. 툴은요 자꾸 써야지 익숙해지고 자꾸 쓰는데 저자를 쓰고 강력한 일을 하는데 안 쓰다 보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받기는 받았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트레이닝 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한번 받았던 건 금방 다시 살아나요. 영적인 분위기에서 금방 방언이 회복되고 다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실 때만 본인이 막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시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 외에 이분이 이제 그 사우디니 이런 데 다니시면서 선교사가 아닌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시고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우디나 인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 권력을 이용하여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분의 사모님이시니까 그 길에서 조금만 잘해주고 조금만 챙겨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두고 해서 가는 것마다 이렇게 예수를 전도하고 가는 사람. 선교사로 나가신 건 아닌데 정말 선교적인 마인셋을 가지고 가는 나라마다 예수를 증거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틈틈이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좀 간증 좀 하시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그 하나님 나자매님 오자마자 금요집회 나오다가 요즘은 왜 나 안 나오냐 요새 밤일을 해요. 밤새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돌아와서 또 애들 밥이라도 챙겨주고 학원도 데려다 주고 이러더라고. 그러고 바로 자기는 일을 나가야 되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묶여서 다시 금요 집회에 나오는 일을 못하고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주일 성인 주일 학교도 듣고 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셔갖고 참 미안하지 우리 교회 오신 지 3주 됐을 때 남편이 한국에서 쓰러지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도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 이분의 마음속에 뭐 사랑 계속 역사심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은혜가 그 10년간의 역사, 가정간의 역사 주님이 희하게 쓰시는 그런 딸이 되고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이 여기 잠깐 왔다 가족을 놓고 가면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꼭 이 교회 와서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셨거든요. 마지막 가면서 하는 말이. 근데 그렇게 남편은 말했는데 식구들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은 우리 교회 꼭 오겠다 그러면서 갔는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민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근데 부인과 아이들이 이미 왔으니까 이제 그 말대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감정 권사님 지난주부터 이렇게 뵈면서 그때 잠깐 전화 통화로 잠깐 좀 안타까운 상황 좀 어려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가 몇 마디 드렸는데 뭐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닌데 그래도 어느 성도가 목사에게 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털어놨는데 그 뭐 제가 직접 끼어들어서 도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었겠어요? 얼굴을 매치가 안 돼서 목소리는 낯익은데 나중에 딱 뵈니까 아 얼굴 아시는 분이야. 제가 8년 전쯤 캘리포니아에 우리 교단 총회에 갔다가 갑자기 거기서 한 3시간쯤 떨어지는 곳에 가서 거기를 찾아가라는 음성이 있어서 우리 총회 장소에서 그 서던 캘리포니아인데 중간으로 한 3시간쯤 올라간 데 갔는데 거기 갔다가 미국 의사들이 못 고친 말라리아를 고침을 받았어요. 그 한의사가 준 약을 먹고 제 말라리아가 없어졌어요. 주님이 그 한의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준 약을 먹고 말라리아가 없어졌어요. 근데 바로 그 타운에 그 같은 시리에
제 고등학교 선생님의 아들이 사는데 그 선생님의 아들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그 학교 다닐 때 14살이고 제가 16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아너 스튜던이 되니까 다저스 티켓을 두 장을 주더라고요. 야, 꼬마야, 크리스, 너 나 다저스 스테디움에 갈 건데 너도 가려니까 저 차가 있고 운전을 하니까 지는 차가 없고 운전을 못하니까 다저스 티켓을 내가 갈래? 그랬더니 뭐 학교에서 공짜로 준 거니까 좀 후진자인데 그럴 것 같은 LA는 다저스 팬 아닙니까? 우리가 다 다저스 팬이었어요. 갈래? 그랬더니 이제 따라간 그 집 아들이 거기서 결혼해서 두 자녀랑 산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가겠다니까 주소랑 받아놓고 바로 같은 타운이니까 갔어요. 네 명을 그 아들하고 부인하고 두 자녀를 놓고 뭐 얘기도 나누다가 우리는 성령파다. 니네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침례교회 다니냐. 침례교회 성령파가 아닌데 우리는 성령파인데 암나코라 파워자이스. 내가 성령파로 사죄를 안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너희들 기도해줘도 좋겠냐. 너 나 기억나니 그랬더니 그게 한 30몇 년 전 일인데도 기억나죠. 다저스 스테디움에 목사님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아, 기억나니 그랬더니 기억난대. 좋았냐 그랬더니 좋았대. 그때 막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헤어지는 바람에 그 아들이 이제 참 힘들었었는데 제가 네 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한 명씩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깜짝 놀라게 하나님 굉장히 그 가정을 사랑하시면서 네 명마다 전부 다 예언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침례교인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딸은 지금 신학교를 가 있고 둘째는 작년에 브라질 갔다가 된통 병에 걸려서 막 아주 사경을 헤매다 돌아왔는데 지금 브라질에 또 왔대 선교를.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은 지금 버지니아에 와 있고 오늘 그 버지니아에 와 있는 부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한 8년 전 일인데 이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 그때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침례교를 다녀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제가 느꼈다.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이 한 말이 지금 여기 나오기 5분 전에 제가 그 사람 통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분 전화번호를 남의 집 뭐 부인 전화번호를 제가 왜 받겠어요. 그 자기 시어머니한테 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 자기 지금 버지니아에서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 딸이 거기 신학교 나서 거기 있는데 딸도 맨날 바빠서 얼굴도 못 보내시고 혼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다음에 버지니아에 내려가면 코리안 푸드를 사주면서 사모하고 와서 같이 뭐를 좀 왜냐면 그날 기도할 때 그 네 명 중에 다 들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인 저 선생님의 아들의 아내가 딱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도의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음성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네가 지금도 기도하나? 네가 지금도 나에게 와서 부르시지나? 그것과는 더 차원이 다른 강도가 다른 기도를 내가 너에게서 받기를 원한다. 제가 그게 8년 전에 준 말씀인데 이게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티퍼니라는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끝이질 않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너가 아들은 선교에 미쳤고 딸은 신학교 갔다니까 지금. 그럼 그 엄마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저희가 우리 아름자매를 중보자로 하는데 남편이 온드라스 가서 스피커로 가는데도 뭐 힘들어서 할렐루야 한다 해서 3주 전에 불러다가 곤장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눈물을 쏙 빼들었습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져 있는데 남편을 하나님께 쓰시겠다는데 중보자인 아내가 할렐루야 하고 힘들어 이러고 돌아다니고
저는 주일날 성도팀하고 이제 마지막 미팅을 하고 마지막 미팅에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벌리려고 여러 가지 사역을 벌리는데 마귀가 사방에서 나를 지금 방해하고 막 찌꺽찌꺽한 것도 아닌 일 같아도 막 하나하나 다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다른 때보다 이상하게 공격의 강도는 별로 없네. 방해만 하고 그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공격이 나더라고요. 제가 30분 동안을 거의 일어나 앉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30분 동안 이제 집사를 와서 기도해주고 한 10분, 20분이니까 싹 없어지는데 피지컬한 몸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제가 그걸 인도를 갈 때마다 마귀가 덤벼들어서 제 몸에 몇 주 동안 몸에서 피가 쏟아지게 하고 근데 마이크 목사님 와서 기도하니까 없어지고 빅터 목사님 와서 기도하니까 없어지고 그리고 한국 가서 장례식이랑 위례식이랑 다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문제가 있어서 피가 나왔다면 뭐가 발견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혹이 있다든지 뭐. 근데 피지컬이 아니고 스피리처럼 근데 이번에 제가 그런 게 올 거니까 여러분 선교팀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집에까지 걸었는데 10분도 안 걸렸는데 집에 딱 갔더니 1분도 안 돼서 덤벼들었어요. 제가 잠시 한 3, 4분 동안은 이러다가 죽는 건가 생각할 정도로 덤벼들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한 20분이 돼서 제가 회복되었다는 거니까 피지컬한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때, 근데 자, 보십시오. 자, 이제 강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서 성교 떠나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돌아와서 성교팀 중에 저희 사모가 우리 아들이 가야 되니까 집에 이제 돌아와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다 설교를 하게 맡겼어요. 그때 자기는 그 주에 성인주일 학교 강의도 해야 되는데 나를 잡으려고 하자 그래서 아니 뭘 세 걸 해? 거기 가서 중국에도 컨퍼런스 한 내용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되지. 내가 다 찍어줬는데 뭐 이게 언급이 완벽하게 그래도 자기는 그걸 또 야무딱지게 성인주의 학교 때 쓰려고 했는데 그걸 설교를 먼저 하고 못 쓰자라 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성인주의 학교에서 강의할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고 킥킥대고 좋아가서 아 그럼 걱정할 거 없다고 하겠다고. 할렐루야. 거기 목회자 사모자들에게 사모들에게 나눈 말씀을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시 해라. 왜냐하면 제가 강의안을 찍으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내용이 참 깊고도 놀랍고 또 참 복된 말씀들이 있길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 아 뭐 그 사모들만 매긴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 나누면 되지. 그래서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 귀한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증거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팀이 없을 때는 수요예배, 금요예배나 이럴 때 평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들 잘 생겨 들으시라고. 그리고 몇 사람들은 뭐 이것만 어떻게 되면 그 수요예배 나갈 겁니다. 뭐 집 뒤에 뭐 자동차 될 때만 생각나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제가 꼭 나오겠다 안 가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스토리를 바꾸시는데 예, 그러면 안 돼요. 거심하게 주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자꾸 이렇게 아, 말장난하고 말 바꾸지 마시고 이것만 되면 나가겠습니다 했으면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빡 나와야지. 뭘 재고 뭘 꿈을 그리고 내가 여기 나오는 게 주님 봐드리는 건가. 내가 여기 나오면 내가 복 받고 하는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 해드리고 그럼 뭘 내가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자꾸만 내 형편과 사정과 이래서 저래서 하면 자꾸 약해져요. 그런 걸로 마귀가 얼마든지 나를 얼거매고 나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 형편과 상황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떨쳐버려요. 예, 우리를 자꾸 끌고 다니면 이 상황으로 끌고 다니면 그 끈들 탁 떨쳐버려. 삼손을 결박해도 그냥 여호와의 신을 탁 끌어버려서 그냥 썩은 노끈들 풀듯이 그냥 그렇게 떨어뜨려버려.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곳에 그것에서 넘어가지 마라. 마귀는 결사적으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수요일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시니까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수요일에 꽉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네요. 아멘. 자, 우리 강의 10번으로 갔습니다. 10페이지로 갔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언적 말씀 혹은 계시적 말씀을 받았다. 계시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잠깐만 그 사람에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다가 도로 딱 닫아버리는데, 그것을 계시로 받았을 때는 또 환상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선견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코제예요. 근데 말하는 순간 나비, 말하는 순간 선지자가 돼요.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배경, 어떤 교육, 어떤 실력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 교육을 받았으니까,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선지자로 쓰겠다 이런 자격 요건이 없고 그냥 믿도 끝도 하나님 불러서 야, 너 오늘부터 선지자야. 예레미야가 당황해서 아유 주여 나는 뭐 하나도 안 돼, 말도 못하고 앤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선지자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내가 자격을 줄게 그러더니 그 입에다 손을 딱 대시고 할렐루야. 이사야의 입에도 재단 숯불로 천사들이 불로 지지시고 거기다 이 입술에 내가 내 말을 뒀으니 내 말을 네 입술에 둔 순간부터 너는 선지자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언을 하는 쪽이 아니고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방언 자체만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로 유익이 될 뿐이지만, 방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이 표적이 돼갖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들면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복음 증거를 할 때. 근데 옛날에 예언은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나중에 성경으로 변해버린 게 많습니다. 아멘. 자기는 예레미야는 서책이라 썼는데 다니엘서 예레미야의 서책을 내가 읽었는데 그걸 우리는 예레미야서 정경으로 말하고 사도바울은 편지를 보냈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성경이라 말해요. 사도바울 개인이 쓴 편지가 아니다. 예레미야 개인이 쓴 그냥 끄적끄적 쓴 책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정령이 완전하게 기록되기 완성이 되기 전에는 성령을 받은 주로 예언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는 성령 66권이 다 완성된 다음에 어떠한 예언을 받아도 그것이 성령의 말씀보다 뒤집거나 성경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지 않아서 성경 말씀 밑에 있는 예언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어떤 대단한 예언을 해도 성경의 권위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을 수 없는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언밖에 안 나오니까 더 완벽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예언의 중요성이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방언하는 사람이 복음 증거로 연결되기만 한다면 옛날에 예언한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왜?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이 확장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이 떠나는데, 저희가 온드라스를 향해 이번에 나가면서 계속 저희 집에서 매일 밤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보여주신 게 칼이에요. 전쟁 하나라도 그게 아니고 갑자기 한 사람은 피라미시, 여러분 마야 문명 거기 가셨잖아요. 꽃밭 우리네 가셨잖아요. 그
마야 문명이 멕시코, 벨리즈, 과테말라, 헌드라스 네 나라에 2만 개 정도 도시가 있었습니다. 2만 개요, 정글 속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마야 사람들이 정글 속에, 왜 이 정글 속에 길이 잘 통하고 좀 교통이 편한 곳에 도시를 세우지, 이렇게 험한 정글 한복판에 막 밀림이 우거져서 사람이 거기에 그 2만 개를 쫙 퍼뜨려서 도시를 세운다. 그걸 누구도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이거 혹시 천문도 아닌가? 하늘의 별자리 아닌가 하고 그것을요 지도에다 표시를 했어요. 별자리. 고구려의 벽화 속에나 고인돌, 한국이 전세에서 고인돌, 모든 발견된 고인돌의 70%가 한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고인돌 다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고인들이 한 3만 백 가는데 한국에 2만 개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 고인들이요, 제일 큰 건 몇백 톤짜리인데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요, 거기 구멍들이 뚫려 있어. 놀랍게도 별자리. 고대인들은요, 하늘을 쳐다보고 별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정치나 종교를 그걸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마야 사람들이 하늘의 별자리로 도시 위치를 정할 거예요. 2만 개입니다. 정글 속에 도시 국가가 2만 개 도시고. 근데 그 2만 개 도시 국가가 서로 다 친한 게 아니고 자기네끼리도 전쟁하고 자기네끼리도 죽이고 쳐들어가고 뺏고 그랬는데, 그 2만 개 도시 국가에 다 왕이 있는데, 그 모든 왕들이 우리가 헌두라스에 갔던 그 꽃밭 루인의 고기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라 그 제단에 제사드리러 올 때만 모든 마야 제국 안에 있는 왕들이 군대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아니 우리 신에게 제사하러 간다니까 이것들아. 그래 알았어.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멕시코에서부터 그 정글을 지나서 온두라스까지 2만 개 나라의 왕들이 참배하러 그 신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런데 그게 피라밋이거든요. 이집트의 피라밋보다는 굉장히 작지만요, 그래도 우리 성전 높이보다 높아요. 그게 1300년쯤 됐는데요,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있는데 뭐 하던 곳이에요? 인신공양. 사람을 딱 엎어놓고 뒤에서 목 뒤에다가 점으로 찍어갖고 여기다 구멍을 해서 피를 뺐는데 피 빠지는 구멍이 아직까지 그때 쓰던 제단에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가 빠져서 이렇게 나오는 드레인 구멍까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누군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칼이 내려와서 그 피라면서 확 포개버리더니, 또 다른 칼이 나고 막 할 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 땅에서 무고하게 피 흘린 자들의 모든 그 피의 원한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 그치게 하리라. 그 칼로 그 모든 원한들과 살인들과 더러운 우상, 더 다른 우상 숭배자, 지네들의 신앙들 사람을 잡아 죽여서 가지. 약 500년 동안 몇만 명쯤 거기서 맞아 죽었어. 전쟁 포로들, 전쟁에서 진 왕들 끌어가자 거기서 무시무시한 살육이거든. 그 피가 그 나라를 황폐하게. 여러분 남미와 중미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중미에서 제일 사는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더 못 산다. 남미에 제일 가난한 나라보다 중미에서, 혼두라스 중미가 있잖아요. 중미에 일곱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를 치는데도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온두라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멕시코를 북미라고 빼고 거기에 벨리즈를 넣어요. 벨리즈는 브리티시 혼두라스예요. 근데 그 일곱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못 살게?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중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띠가 더 못 사는데 그 제일 못 사는 중미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 갔어요? 얼마나 못 사는지. 근데 그 혼두라스가 원래 어떤 곳이다? 그 마야 제국의 중심이었던 곳이죠. 그 멕시코 남부까지 다스리던 제국의 거기가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1300년 그렇게 놀라운 문화와 그렇게 엄청난 세력을 가졌던 그곳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아주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형편없는 땅으로 변하게 하셨다고 우상 숭배와 그 우상에게 잡아 바친다고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피를, 사람의 몸을 거기다가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나라를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짓밟아 이제 예수의 복음이신 거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예수를 믿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로 그 더러웠던 우상의 흔적들을 씻어내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젊은이들을 깨우고 나서 그들이 증거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제가 인도 갈 때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세력들, 그 더러운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우상의 역사가 셌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그것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인도가 또 똑같이 됐죠. 이제 그때 그 옛날에 그 나라를 지배던 더러운 영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판을 치르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 상황을 짐작하고 이제 막 덤벼든다니까요. 주여. 이때 금식 기도표 이제 제목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몇 자리 안 남았어요. 동작 늦으면 쓸 자리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쓰시고. 그리고 저희가 없는 동안 교회 예배마다 더 나오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참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참 연약하고 조그만한 교회 물론 혼두라스 뭐 선교 우리만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또 돌아와서 같이 기도해요. 저희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오랜 세월을 계속 간 교회는 많지 않아요. 이렇게 수많은 팀이 들락날락 하지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면서 한 지역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저희는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도 말씀드렸는데 말씀과 기도만 그거 다른 거 일체 안 하고 목회자 사모 컨퍼런스도 그날에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뉴스 컨퍼런스도 아무도 한 적이 없고 이번에 뉴스 컨퍼런스에 영어들스 컨퍼런스 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 전부 너희들도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자. 나가서 같이 길거리 가서 전도하자. 여러분 이러니 마귀가 그 사단의 왕국이 지금 얼마나 불똥이 터져서 이게 큰일 난 거야 이것들이. 야 저희 지금 피치고 하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몇 명 와갖고 왔다 갔다 이제 별거 아니라고 놔뒀더니 아주 큰일 나간 매저거든. 큰일 나간데 이러다가 이 나라 완전히 우리 쫓겨나고 철수하게. 제가 환상 중에 본 걸 여러분에게 잘 얘기 안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아서 얘기 안 해. 그 얘기만 한다 맨날 설교 안 하고 그 얘기만 해야 되니까 하도 많아서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이번에 선교랑 관계된 이 보여주신 환상과 음성은 왜 이게 혼드라스라는 나라 속에서 몇천 년 동안 역사했다. 어둠의 악한 영들 하나님께서 아마 이번 선교팀의 사역을 빗자루질을 좀 하시려는 그 흘려진 그 더러운 피, 악한 피 주의 보혈 씻어내서 쫓겨나가기 전에 발악하는 발악하면서 꼭 이것들은 조목사부터 먼저 덤벼서요. 그러니까 조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선지자 강의하는 것도 오늘 요 페이지밖에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강의한 3번은 지난주 시간에 제가 이미 설명드린 내용들로 거의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요 10페이지만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그 선지자의 개인의 삶, 출생, 성장, 교육 이런 얘기들이 성경이 일체 다루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꼭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예수님 증거하신 거 보세요.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아벨이라는 선지자부터 최근에 사가랴까지 많은 사람들이 벌써 세례요한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건 100%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최근에 사가랴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다. 근데 선지자는 대부분 맞아 죽었습니다. 보내도 죽이고 보내도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자들이 우스꽝스럽게 하네. 은혜를 못 끼치면 열, 꼭 열을 받더라. 은혜를 못 받으면 꼭 열을 받아요. 옛날에 멧돼지 사냥 가면 제대로 맞춰야 돼. 썰 맞으면 멧돼지한테 내가 죽어. 곰 사냥도 맞아요. 썰 맞으면 곰이나 멧돼지 자기한테 총이나 화살을 쏜 사람한테 그냥 가서 들이받으러 쫓아가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멧돼지가.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제대로 꽂히면 심장을 깨뜨고 아멘. 심령을 깨뜨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되는데 말씀이 제대로 안 꽂히고 빗맞으면 그 다음에 성난 멧돼지 가서 덤벼들다니까요. 그래서 설교자들 사이 유행한 말이 은혜를 못 끼치면 열받게 한다. 제대로 은혜를 끼치란 말이에요. 그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거의 다 그 선지자를 돌로 때려 죽이고 목 베어 죽인 걸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메시지, 복의 메시지를 거부하였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꼭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 생명을 얻고 아멘, 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 지금 너무 답답하시게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당신의 아들을 보내므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그쯤 하여튼 선지자를 보내실 때 메시지가 있으니까 메신저를 계속 보내요. 여러분 이제 전쟁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실 때 이 얘기는 역사 얘기니까 들으십시오. 거란이 커져갖고 여진족 몽고족을 다 눌러버리고 중국의 송나라를 눌러서 중국 역사에 처음으로 황제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 거란족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한국은 고려시대 때예요. 그래서 거란이 커져서 송나라를 거의 절반을 먹어서 그래서 남쪽으로 송나라가 도망간 다음에 송나라가 거란족한테 밀려서 수도를 뺏기고 도망간 거를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왜? 북쪽을 다 잃어버렸어. 지금의 북경 카이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냥 워낙이 크니까 남쪽으로 도망가도 큰 나라예요, 여전히. 그리고 북쪽을 다 점령한 거란이 이쪽에 여진도 정벌하고 몽골도 눌러서 속고로 만들고 처음에는 고려하고 안 붙은 게 송하고 큰 나라하고 싸움을 벌이니까 고려를 침공을 하는데 송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서 황제를 포로로 끌어잡는다고 승리하고 이제는 송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 제압을 해보러 간 다음에 고려를 향한 군대를 딱 돌려갖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을 쳐들어오는데 첫 번째 갑자기 30만 대군이었는데 고려가 준비가 안 됐다가 느닷없이 30만 대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한 10만 명이 30만하고 싸우러 갔다가 몇만 명이 죽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큰일 났잖아요. 왕이 근데요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가면 나주가 어디요? 전라도 끝이지 해남 바로이니까 나중에 어디에요? 그냥 선주가 북쪽으로 도망가서 남쪽에서부터 북쪽, 의주까지 쭉 북쪽 끝이잖아요. 그 건너면 중국이잖아. 나중에 어디에요? 거기서 나가면 받아요. 목포 바로 위니까. 개경에서 근데 얼마나 빨리 토끼셨는지 거란군이 거기까지 못 찾아서 아직 이놈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벌써 피곤하고 거기까지 가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막 고려가 막 절절매고 막 거란한테 막 대상금을 물고 막 앞으로 우리가 잘하겠다 그러고 사정을 해갖고 이제 거란이 알았어 뭐 너희 황제는 못 잡았지만 까불면 죽어 그러고 이제 가.
갔어요.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고려가 이제 가고 나니까 또 그때 우리가 불시에 당했지 뭐 야 군사 막 조련하고 막 그래서 고려가 전쟁 대비하고 이제 그게 들으니까 거란이 아니 이것들이 다시 까불라 그러네 그러고 또 대군이 밀고 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서희라는 정승이 서희 얘기 들어보셨나요? 서희가 거란군 사령관을 만나갖고 센치혀로 담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아니 형님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시고 막 때리고 그럼 우리도 기분 나쁘지. 자꾸 그러시고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형님하고 잘 지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는 지금 당신들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저 여진족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서 여진족하고 싸우려는데 형님이 뺏어간 그 땅 강동육주가 지금의 신의주 쪽입니다. 그 강동육주가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반드시 그걸로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형님이 딱 차지하고서 있는데 오히려 여진족 놈들이 그쪽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놈들하고 시달려서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형님은 왜서 우리를 때려팔라 그래요? 뭐 앞으로 우리가 뭐 조금도 바치고도 할 건데 나 기회 좀 우리 황제도 한번 찾아가서 당신 황제한테 전가하고 할 건데 그 강동육주를 우리한테 좀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강동육주 지금의 평안북도 반쪽쯤 되는 그 땅을 거기 있는 여섯 개 성을 거란이 서희의 말을 듣고 전쟁하지도 않고 그래 니네가 그런 기특한 생각이 있었다면 저 여진놈들 때문에 이 동네가 필요하다고 이 성들이 필요하다고 자기네가 지은 성을 고려한테 줍니다. 세 번째 들어왔을 때가 강남찬이에요. 그때는 고려가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란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강동육주로 들어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 누가 만든 성이라고? 거란이 만든. 그래서 고려가 이 성을 중심으로 거란군을 방어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후퇴하고 분리해서 도망가는 거란군을 30만 명이 들어온 것 중에 29만 5천 명 정도를 죽여갖고 전멸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거란이 망해버립니다. 근데 그때쯤 거란한테 터져갖고 나라 황제가 끌려가고 나라의 발을 뺏기고 남쪽으로 도망갔던 송나라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 보세요. 지네는 거란한테 황제가 맞아 죽고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면 나라의 발을 뺏겼는데 그 똑같은 분들 고려는 박살을 내버렸어. 거란이 세요? 고려가 더 세요? 자기네를 팬 고려 거란보다 더 센 놈이 누구나 알고 결론이 났어요. 그때부터 고려의 사신들이 송나라에 가면 행패를 부리고 돈을 뺏어내고 얼마나 고려 사신들이 송나라 가면 위세를 떨었는지 송나라 최고의 시인인 주보라는 사람이 고려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그 사람의 시마다 고려를 향한 증오가 적었습니다. 저놈들은 맨날 와서 우리나라의 진귀한 보물을 뺏어가고 대접을 받으면서 비단과 돈으로 술로 대접을 받으면서 툭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외교관들이 와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 이 분한 저놈들. 그래서 200년 동안 고려가 거란도 깨부셨지만 송나라도 꼼짝 못하고 철철맥에 만듭니다. 여러분 그 일의 핵심이 뭐예요? 이 강동육주를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서희가 입담으로 뺏어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살리시기 위하여 꼭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서희가 해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강동육주를 다 받는 거야.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는 군대한테 쟤네들이 지은 성을 말 한마디로 뺏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역사학계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서희의 외교술을 배우자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말 세치 말 같고 여러분 한 나라가 흉노족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한 나라를 세운 유방 항우를 이겼던 유방이 그 기세를 모아서 항우를 이기고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해 황제국을 세운 다음에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된 흉노를 치자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포위를 당하고 전멸하게 생긴 상태에서 흉노족 선우 그 나라의 왕이 이 왕이 선우거든요. 그들은 왕을 선우라고
풍노족 선우의 부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저기 마님,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고 당신 남편한테 죽고 우리 한나라가 풍노족한테 당신 남편의 그 군대한테 짓밟히면 중국에 그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쁜 여자들을 당신 남편이 다 첩으로 끌고 와서 그 미녀들을 옆에서 쫙 끼워주면 당신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당신을 쳐다나 볼 것 같소? 그래갖고 만화님이 그것도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그래도 한나는 황제인데 죽이고 그런데 살려보내 그래갖고요. 유방이 그 만화님의 말 때문에 선우한테 맞아 죽지 않고 포위망을 풀어주고 돌려보내면서 그 후로 200년 동안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천하를 통해 고조선을 무너뜨린 한나라가 흉노족한테 200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여자를 바칩니다. 왕족, 공주 막 갖다 바쳐요. 자존심이 상한 한나라가요. 흉노족을 원래 누르고 있다가 흉노족한테 나중에 뒤집어져서 쫓겨난 대벌제국에 사신을 보냅니다.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역사 얘기만 오늘 하네.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메시지와 메시지 얘기라는 게 역사 속에서 장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했대요. 한나라의 왕자가 야 흉노는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월지국은 일로 있는데 우리가 양쪽에서 공격하면 그 월지국 원래 대단히 셌던 나라의 흉노국이 거기에 속국이었는데 이 걸출한 흉노의 선우가 일어나서 월지국을 누르고 자기네들을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를 쫓아내버렸지만 비록 그때 져서 쫓겨났어도 월지국은 원래 그쪽에 최강자였으니까 우리가 거기하고 손을 잡고 흉노국을 양쪽에서 협공하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나라 황제가 맨날 공주 뺏기지 막 비단 보내지 막 분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세계 최강국이라 생각했던 한나라가 흉노한테 조공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월지국의 사신을 볼 때 거기 가려면 흉노를 지나가야 돼요. 그 장관이 가다가 붙잡힙니다. 그 대월지국이 지금의 그 사막 고비 사막쯤에 가는 데 있거든요. 금원대 흉노를 통과해서 가다가 붙잡혀서 흉노족한테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을 있다가 어느 날 도망을 쳐요. 그래서 월지국에 가요. 월지국에 가서 도착해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월지국이 더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뭐 아이고 내가 우리가 금원대까지 어떻게 군대에 원정을 가냐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리고 쟤네들 너무 세갖고 우리 장군분도 따라 월지국에 안 간다 그래요. 할 수 없이 이제 어떡하겠어요. 한나라로 돌아오다가 흉노족 땅을 지나 또 잡힙니다. 아니 이런 옛날에 잡았던 그놈이네. 그래서 총 20년간을 흉노족한테 붙잡힌다.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한나라에. 그 다음에 중국에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20년 만에 돌아와서 마누라고 이래요. 마누라 내 입속에 혀가 아직도 붙어있어? 있네요. 아 그럼 아직도 내가 살만하네. 나는 이 새 혀를 새치 혀로 먹고 살잖아.